아, 방송 켰구나. 오케이. 잠깐만요. 내가, 좀, 세팅 좀 하고, 사진 좀몇개더 올리고, 갈게요. 뭘할 거냐면요. 자, 오늘 사진 좀몇개 올려놓고 시작할게요. 자, 사진을, 네.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사진 지워야 될게왜 많아? 잠깐만요. 정치 선동이 아니에요. 원래, 저 이거, 며칠 전부터, 오늘 이거 제목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이거 주제로 하려고. 박근혜 씨가 무죄이고 최순실 씨 잘못했다고? 응, 너 블랙. 바로 강퇴해요. 오늘 참 이게 참 빡치게 만드네. 비선실세 관련 사진으로 사실 대표적인 비선실세는 이분이죠. SBS 여인천하에 나왔던 강수연 씨가 정난정을 연기했죠. 정난정을 연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 역사의 비선실세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지금 원고가 꽤 양이 많은데, 원고가 무슨 뭐한 7, 8쪽이 돼요. 은근히 많아졌어. 요즘 그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요, 애초에 이 시기가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의도한 게 아니고, 원래는요, 딱그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3월에 박근혜 씨가 구속이 됐잖아요. 3월에 박근혜 씨가 구속이 되고 세월호가 올라오고, 그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 무슨 서너 번씩 막그 공판을 하잖아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공판을 하는데, 이제 원래, 뭐냐, 형량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수사를 할수 있는 기간이 한 반년 정도래요. 대충 한 반년 정도로 제한이 걸려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상 그게 좀그 제한이 걸려 있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오늘 이 다룰 주요 인물들, 정난정, 장희빈, 최순실, 뭐 명성황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잠깐 나그 아니다, 사진 공유 따로 하지 말자. 아니 홍보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네요. 홍보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네요. 자, 그렇고요. 아까 좀 과감하게 강퇴를 했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치 뭐 오늘은 그냥 그냥 얘기할게요. 원래 핫이슈 노린 그런 거 딱히 아닌데, 그래서 원래 좀 이제 의도를 했던 날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도했던 날짜가 아닌데, 이제 구속 수사를 할수 있는 한계가 반년이잖아요. 그 반년이다 보니까 좀 약간 아니다, 방제는 좀 바꾸자. 근데 비선실세 이야기, 정난정,
장희빈, 최순실 등 정난정을 빼놓을 수가 없지. 또 누가 있냐? 강제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 이것만 좀 타고 좀 약간 시작을 할게요. 저 이것만 좀 탈게요. 좀 자, 그 왜 뭉쳐 있니? 네, 매니저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 그 비선 실세였던 네, 비선 실세였던 그 대표 인물이 바로 요 사람. 물론 이제 이 사진은 그 사극 화보였지만 실제로 뭐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이분은 그 뭐냐, 나름 그 영화 시바지라는 영화로 그 월드스타 반열에 올랐던 그 강수연 씨가 사실 이분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그 인물이었고. 하여간, 그래서 이제, 뭐, 핫이슈 떴으니까, 뭐, 슬슬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양이 좀 많아요, 오늘. 그래서, 아, 이제 6일 동안 못 들어와요? 헐. 또 무슨 일 있구나. 일단, 비선 실세라는, 이제 비선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이 비선이라는 거는요, 정식적인 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누구 임명장을 줬다거나, 뭐, 그런 정식적인 그 시스템, 아, 이라는구나. 그 정식적인 그 시스템에 걸쳐서 그런 정식적인 라인이 아니고 좀 몰래 유지되는 관계나 아니면 좀 비공식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이제 관료들의 그런 정식 계통에 의하면요. 그 이제 조선시대의 관료 시스템으로 보면 그 국왕 밑에 재상들이 있죠. 정일품 관등에 해당하는 재상들이 있어요. 그 재상들이 있고, 그 정일품에 해당하는 그 재상 반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품 반열에 그런 판서들이 있어요. 그 6조 판서들이 그 각 부서별로 업무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정삼품의 그 승정원이 있죠. 승정원의 그 도승지가 정삼품이죠. 그런 그 뭐냐, 행정계통이 있어. 그 행정계통에 좀 안 맞는 그런 체계. 그러니까 좀 약간 그 관직을 임명함에 있어서 좀 그 아랫단계부터 그 거치고 그 올라온 사람이 아니고 좀 뭔가 일명 낙하산이야. 일명 그 낙하산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약간 이제 비선실세로 보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 그러니까 분명 우리나라는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에 그 갑오개혁이 실시되기 전까지 과거제도가 있었어요. 그 과거제도를 통해서 뭐 등용이 돼서 뭔가 전 정상적인 승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뭔가 낙하산 탄 거. 그 낙하산 탄 사람들을 약간 비선실세로 봐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조직의 업무에는 원래 그런 정상적인 보고 절차하고 체계가 있잖아요. 절차하고 체계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직이라든지 그런 국가 그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약간 그런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도 새로운 물이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따가 얘기도 좀 할 거예요. 이따 얘기도 좀 할 거고. 그래서 비선으로 일을 좀 처리를 하려면요, 그러니까 뭐 보통 그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뭐 장관이 있잖아요. 꼭 그런 라인이 아니더라도 비선으로 일을 좀 처리할 수 있으려면요, 적어도 좀 그 비선 그 대상자가 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 맡으면 그래도 좀 이제 그 정상적인 체계를 가동할 수 없을 때 이 사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비선으로 약간 그런 좀 이제 정상적인 업무 체계가 잘 돌아가면 그 비선이 발붙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감사가 있고 사정이 있고 막 그런 그아 약간 용어가 좀 야하게 들릴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감사하고 사정이라는 그런 행정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 감사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비선은 보통 발붙이기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그 제6공화국 시대만 봐도 항상 그 정권마다 비선이 좀 있기는 했죠. 그래서 인사권이 견제를 받지 않는 분야라면 사실 이 비선이 약간 그 작동하기 쉽거든요. 특히 이제 인사권 중에서 지금 그 대통령의 그 인사권을 갖고 있는 쪽이 그거잖아요.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할 수 있고 장관을 임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3명 그리고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 자리는요, 국무총리하고 헌법재판소장하고 대법원장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 장관 이런 거는 원래 그냥 대통령이 직결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야. 다만 그 노무현 정부 시대 때부터 약간 이제 좀알 권리를 좀 제공을 해준다 하면서 그냥 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막그 강경화 외교장관 그 임명될 때좀막 자유한국당이 하도 막 난리를 쳤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알 권리를 좀 준다고 그 청문회를 할 뿐이지 임명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가 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오시는 분들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당끼리 감정이 심하죠. 근데 이제 그 이전의 역사에서도 좀 많이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인사권이 견제를 받지 않는 분야가 바로 비서실이죠.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인사청문회가 없어요. 청와대 비서실은 진짜 대통령의 권한이야. 그쪽은. 청와대는 대통령이 외부 일정이 없는 한 거의 그 뭐냐 대통령이 먹고 자는 시간을 빼고는 거의 그 일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청와대 비서실은요, 그냥 대통령이 그냥 자기 회사 부서 꾸리는 거야. 자기 회사 그 구성원 꾸리는 거예요. 그렇다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비서실은 아무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이제 사적인 생활까지 약간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잖아, 비서실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박근혜 씨가 좀 약간 그 막장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그 비서실이 아무래도 비선 역할을 하기는 쉬워. 근데 이제 비선 조직이 어느 정도 있으면요, 그런 그 뭔가 뭐 대통령이라든지 왕이라든지 그런 그 뭔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하는 거를 챙겨줄 수는 있어요. 그거는 확실히 장점이야. 그런데 비선 조직이 너무 강해지면요, 이 문제가 생기는 게요, 실제로 각 부서마다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거는 그 부서장이잖아요. 뭐 회사 부서로 따지고 보면 보통 그 부서에서 원래 가장 큰 자리가 부장이잖아요. 그 매관매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보통 부장이 제일 큰 부서장이에요. 부장 밑에 과장이 있고 과장 밑에 뭐 대리가 있는 뭐 그런 식이세요. 그런데 부장 위는 이제 임원이지. 부장 위부터는 이제 임원이고. 근데 그보다 그런 부장들보다 더 낮은 그런 실세들이 일을 챙기는 거죠. 뭔가 그 부서에서 뭐 가장 뭔가 힘이 세. 그러니까 능력자면 좀 봐줄 수는 있어. 능력자면요. 능력자면 사실 그 부서장도요. 그 부서에서 제일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다 시켜.
나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나도 거의 그 사원 직급일 때, 첫 직장에서 사원 직급일 때, 그 부장이 자기가 뭔가 능력이 안 되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시키는 거야.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얼마 안 지나서 회사를 그만둔 요인이기도 해요. 결국 그 사람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만뒀대. 그렇고. 그래서 그 책임 범위가 아무래도 부사장에 비해서는 좁잖아요. 그 해당 임무만 맡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그쵸. 그 대통령에 관한 그 보고도 원래 비서실에서 한번 보고 가죠. 대통령이 너무 바쁘잖아. 사람만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좀 직무 개통을 약간 붕괴시키는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비선이란. 물론 이게 그 비선을 두는 게 항상 뭔가 잘못은 아니야. 비선을 두는 건요, 뭔가 이제 과감한 개혁을 뭐 필요로 할 때, 그러니까 좀 개혁 군주들이 좀꼭 기존의 그런 재상 직급이 아니고 이인자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진짜 뭔가 실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뭔가를 맡기는 거예요. 그럼 뭔가를 맡겨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를 너무 공개적으로 대놓고 추진을 하면 그 개혁을 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반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산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비선을 통해서 은밀하게 진행을 시켰다가 그 시행을 하면 오히려 그 정상적인 개혁 및 정책 추진에 도움은 될수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약간 그 드라마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왕이 있고 왕 옆에 좀 왕이 좀 총애하는 신하가 있어. 그 신하가 근데 충신이면 되게 잘 되는 거야. 그런 게 비선이 그 비선의 좋은 예거든요. 충신이 뭔가 능력 좋은 충신이 뭐 이런 걸 맡으면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비선 라인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라면요, 그 개혁의 방향 및 대상도 좀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에서는 좀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 원래 좀 자신이 뭔가 그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그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들 중에서도 그 자신의 딸이었던 이방카 트럼프, 그리고 사위였던 자레드 쿠시너, 그러니까 이방카 트럼프 쿠시너겠죠, 지금 이름은. 그러니까 자신의 딸하고 사위를 좀 뭔가 그 정부 수행에 있어서 좀 데리고 다니는 일 많아요. 근데 아무 직책도 안 주고 데리고 다니면 가족인데, 그냥 가족인데 약간 그 보여주기 식으로 데리고 다니는구나, 약간 그 식으로 약간 될것 같으니까, 그 퍼스트 레이디도 아니잖아요. 네, 실버님 어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딸하고 사위를요 각각 백악관 보좌관하고 백악관 정책 고문으로 형식상 자리를 줬어요. 형식상 자리를 줘서, 아, 그 사람들이 저래서 따라다니는구나. 그래서 나름 좀그 정상적으로 정부를 수행하는 그 역할을 맡긴 것처럼, 그냥 맡긴 거야. 그냥 아예 그냥 그렇게 대놓고 직위를 주면 돼. 대놓고 임명하면 돼. 대놓고 임명하면, 그럼 이제 비선 논란은 그안 붙거든요. 근데 사실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될 때부터 사실 예감은 있었죠. 예감 있어가지고 그 딸하고 사위가 약간 어느 정도 역할을 그 맡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으로 좀 많이 그 이제 그냥 보이기 식이지. 사실 뭐 퍼스트레이디는 맨날 따라다니잖아요. 그 영부인 또는 그 영부인이 좀 나이가 많다 싶으면 이제 영부인 대신 영애가 대신 따라다니기도 하죠. 그 박근혜 씨 같은 경우도 그
뭐냐, 원래 영부인이었던 그 유경수 여사가 그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피살을 당할 때까지 박근혜 씨가 원래 영예인데 그 영부인 역할을 대신 했었잖아요. 그런 식이지. 뭐 그렇게까지는 할수 있어. 어쨌든 그래서 트럼프가 그 딸하고 사위하고 그런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런 그 정책 결정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부정은 못해요. 그래서 모기가 왜 이방에 돌아다니지? 광해군식의 김계시요? 김계시는 이번 소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딱히 임팩트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분량이 너무 많아서 뺐어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렇고요. 그래서 가족이 비선 라인으로 있는 것보다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차에 그냥 공식적인 자리에 두고 그냥 대놓고 데리고 다니자. 약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이승만 정권의 그 자유당 독재 시절은 뭐 딱히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이계붕이 그 부통령 당선이 되기 전에 이미 그 사실 뭐 비선 라인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군부 독재 시절에 정식으로 그 국무총리가 됐던 뭐 김종필 전 총리라든지, 그 김종필 총리 아직도 전 총리 그 아직도 살아있죠. 김종필 전 총리는 되게 아직도 살아있다. 그 되게 명이 길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다 지금 이제 다른 세상 분이 되셨는데 김종필 전 총리 아직도 그 살아있지. 뭐 그런 것처럼 권력자의 총애를 받는 그런 뭐 비선이나 권력형 비리는 뭐 어느 시대에든 다 있어요. 근데 민주화가 되기 이전까지는 이게 비선 실세가 있어도 독재가 너무 이제 세니까 언론이나 기타 감시 장치가 검열을 받다 보니까 제대로 뭐 돌아갈 수가 없지. 안타까운 거는요, 민주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섰다고 평가를 받는 제6공화국 시대, 현재 시대죠. 현재 시대도 역대 대통령들이 항상 뭐 비선이나 측근의 그 비리 논란에서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결과적으로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 생명을 마감한 대통령도 계시고, 아직도 그 방송 출연을 해요? 그 나이에? 어쨌든. 그래서, 좀, 사실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제는요, 그래도 제1공화국 때는요, 그 미국의 그 제도를 본땄기 때문에 부통령이 있었어요. 그 부통령이 있었으면, 그래도 부통령이 있으면요, 대통령하고의 약간 그, 역할을 좀 나누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보통 그 약간 이제 외부적으로 약간 보이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가죠. 외부적으로 보이는 행사들 많이 가고 그 국제 외교 관련 이런 행사 때 많이 가가지고 그 얼굴을 드러내죠. 그리고 부통령이 실제적으로 약간 그런 그 내정을 약간 좀더 많이 맡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3공화국이 되면서 그 부통령 제도가 없어졌어요. 미국은 너무 그 땅덩어리가 넓어서 각 주별로 연방체제예요. 연방체제고. 하여간 그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부통령이 폐지가 돼요. 부통령이 폐지가 되면서 지나치게 그 대통령의 역할이 강해지는 거예요. 대통령 역할이 너무나 강해지면서 그이 때문에 좀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죠.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런 폐단이 좀 있어. 그래서 좀 현재도 그 분권형 개헌이라고 해가지고 그뭐 지방 부통령제를 다시 부활을 시키자 하는 등 그런 분권형 개헌을 그 주장하는 사람들 있기는 해요. 그리고 뭐 역대 그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역대 대통령 선거 있을 때마다 막그 개헌 얘기 나오잖아요. 개헌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개헌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정부는요, 그 박근혜 씨하고 최순실이 그 망쳐놓은 그 4년 동안 그 망쳐놓은 그 나라를 다시 복구하느라 뭐 개헌을 할 틈도 없을 거예요.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5년이라는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지금만 봐도 그 뭐냐 그 정부에서 새로 뭐또 새로 임명을 해야 되는 그다 지금 막 헌법재판소장도 지금 그 국회에서 그 부결돼 가지고 한동안 그냥 권한 대행 체제로 그냥 쭉 가겠다 약간 그 얘기까지 나왔잖아. 지금 새 정부 그 시스템 구성도 다 지금 아직까지도 다안 되고 있는데 과연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런 분권형 개헌까지 못될 거예요, 아마. 다음 정부에서도 될지 안 될지 의문이고. 하여간 좀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아마 쉴 여유가 거의 없을 거야. 그 공식적인 휴가 기간이 아니면 진짜 뭔가 그런 쉴 여유가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왕조 시대의 비선실세는요, 되게 그 왕이 특수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시행이 되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왕이 너무 어리거나 왕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좀 다른 사람이 왕의 역할을 대신 맡는 사례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 뭐냐 왕이 너무 어리면 왕의 엄마가 대신 그 섭정을 맡잖아요. 근데 이 섭정 또는 수렴청정이라는 그 용어로 불리긴 하는데 이 역할은요 누가 공식으로 임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왕실의 어른이라는 이유로 수렴청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왕실의 어른이니까. 네, 몽롱하우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왕이 죽었을 때 태자가 너무 어릴 경우 왕의 동생이나 또 다른 친척이 왕위를 대신 계승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대신 계승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섭정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섭정들이 그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하는 선에서 딱 끝내고 이제 왕이 성인이 되면 그 역할을 넘겨주면 이제 되게 그게 그 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럴 경우 왕권이 정상화가 돼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섭정은 대부분 왕이 엄마들이 하잖아요. 왕의 엄마나 할머니들이 하기 때문에 그 측근 세력들의 힘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왕권이 약화되는 경우가 좀 많죠. 약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까지 실세를 누리는 비선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비선들 중에서도 끝내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꼴까닥하는 비선들도 많았다는 거지. 좀그 고대 시대의 비선들은 제가 좀 사진이 없어요. 안타깝게 그 자료 사진이 없어서 그냥 좀 빠르게 그냥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할게요. 신돈 비선이에요. 왜냐면 신돈의 경우는요, 고려 시대에는요 승려들을 위한 과거 제도가 따로 있었어요. 승과라고. 근데 그 승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선으로 봐요. 그 숙종시대 때 의천대사의 경우는 이제 승과를 치르진 않았지만 그 왕자 출신으로 승려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그 국사에 임명이 된그 국사 직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국사 정도의 그 직급이 되면 나름 그 정치에 그 조언을 할 수는 있거든요. 고려는 불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그 저명한 승려들을 국사에 임명해서 정책적인 조언을 듣기도 했어요. 어쨌든 삼국시대의 비선실세부터 보면 일단은 고구려 최초의 태왕후이자 백제의 첫 번째 태후가 된 소선호가 있죠. 소선호는
그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는데 큰 영향을 줬으며,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유리가 그 동부여에서 그 망명해가지고 태자에 책봉된 이후 그 이제 태왕후 자리가 그 넘어갔죠, 예씨한테. 그래가지고 그 소선호는 비류하고 원조를 데리고 남쪽으로 떠나요. 그래서 비류는 인천, 미추홀 쪽에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원조는 그 이제 서울 근처에 나라를 세우죠. 그 지금 이제 그 서울 송파구하고 성남하고 그리고 하남에 그 걸쳐가지고 그 위례 신도시가 있는데, 그 지코님이 살고 있는 동네죠. 위례 신도시. 근데 그 위례 신도시에 그 백제 유적이 뭔가 조성이 돼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안타깝게 뭔가 발굴이 된건 없어, 위례동이. 뭔가 크게 발굴된 건 없어요. 뭐, 그 유적이 뭐 있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어쨌든 그 원조가 백제를 세운 이후로, 그러니까 원조가 백제를 건국하는 데까지 소선호는 역할을 해요. 어린 여자가 늙은 왕한테 시집 가면 어린 왕후는 할 거가 없다. 왕은 죽었지, 그러면 할게 정치밖에 없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선시대 때, 그, 이제 나중에, 그, 중전으로, 그러니까 그 세자빈이나 후궁을 거쳐서 그 중전에 그 올라간 승격된 케이스 말고, 중전으로 간택된 케이스를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나오고요. 그 대신에 소선호는요, 소선호는 그 비선 라인이었지만 그 실세를 자기가 너무 그 남용하진 않았어요. 그 고구려를 벗어나서 원조가 백제를 세우고 나서부터는 소선호는 그냥 뒤로 물러나 있다가 조용히 죽어. 조용히 살았다고 해요, 그 백제를 세우고 나서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선. 고구려 태조왕의 모후였던 부여태후가 있어요. 그 고구려 태조왕이요, 즉위할 때 나이가 7살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거는 짧게 짧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짧게 짧게 넘어가는 거예요, 삼국시대 거는요. 그 이제 모본왕의 경우는요, 대무신왕이 원래 태자였죠. 그 호동왕자가 죽어서 그 태자가 된 케이스죠. 근데 대무신왕이 그 죽고 그 모본왕이 너무 어린 거야. 그래가지고 대무신왕하고 모본왕 사이에는요, 이제 대무신왕의 그 동생이었던 그 회색조가 민중왕으로 잠깐 즉위를 해요. 물론 얼마 안 가서 죽지만. 그래서 민중왕이 잠시 다리 역할을 좀 해줘요. 다리 역할을 해주는 왕이 가끔 있어요. 그 왕이 죽고 태자가 너무 어리면 태자의 그 작은 아빠가 잠깐 왕이 된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 다리를 놔주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원래는 모본왕이 암살되고 나서는요, 대무신왕하고 민중왕의 동생이었던 왕족 제사를 왕으로 원래 추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사가 이 자리를 사양을 하죠. 그 신료들한테 말하기를, 나는 나이가 너무 많다, 그러니 차라리 좀더 젊은 사람의 왕으로 세워라. 근데 딱히 사람이 없는 거야. 모본왕의 태자는 그 나중에 그 태자가 성인이 될 경우 자기들한테 복수하려고 될 거다, 암살에서 당했으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사의 아들 고궁을 왕으로 세우게 된 거죠. 그 때문에 태조왕의 모후가 잠깐 섭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부여태후의 경우는요, 좀그 국방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춰주면서 태조왕이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좀 시스템을 잘 만들어줬어요. 성장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줬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그 좋은 사례로 평가를 받아요. 그 부여태후의 업적 중 하나로는 당시 동옥저가 고구려 영토로 그 복속이 돼요. 함경도 지역에 있는 동옥저. 태조왕은 제위를 무려 93년이나 하죠. 그리고
차대왕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도 한 십몇 년 더 살아가지고 119살까지 살아요. 참 엽기적인 나이죠. 근데 삼국사기는요, 삼국시대, 삼국 초기의 왕들의 수명이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길게 나와 있어요. 고구려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하기는 해요. 주몽이 한 십몇 년 만에 죽었다,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데 좀 고구려 왕은요, 고구려 초기 왕들이 지나치게 장수한 케이스가 그 사기 캐릭터 성향이 태조왕한테 너무 집중이 돼 있어. 태조 태왕한테. 그래서 93년 재위기간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구려는요, 나중에 그 전성기 시대에 가서도요, 그 좀 되게 그 상식 이상으로 더 길게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 고구려의 그 신대왕 시대의 그 2인자였던 명림답부도 113살까지 살았고요. 광개토 태왕의 아들인 장수 태왕도 좀 굉장히 좀 그 좀 어릴 때 즉위한 편이기는 한데 98살까지 살아요. 그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그 시호 자체도 장수 태왕이잖아. 심지어 그 장수왕은요, 자기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요, 그 장수왕의 태자였던 조단은, 그 조단은 아빠보다 일찍 죽어버려요. 아빠가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문자명왕은 장수왕의 손자가 즉위를 하죠. 그리고 얼마나 그 사기 캐릭터냐면요, 백제는요 초대 온조왕부터요 4대 계루왕까지 4명의 왕의 평균 재위기간이 50년을 넘어요. 평균이 온조왕부터가 일단 40몇 년 했고요, 다루왕 50년, 그 기루왕 50몇 년, 한 계루왕도 한 거의 50년 가까이 재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4명이 평균이 50년이야.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지도 않은 시대인데 상당히 비상식적이죠. 그리고 사반왕에 그 백제의 그 체제를 정비했다는 그 고이왕이 있잖아요. 그 고이왕은 원래 사반왕의 왕위를 찬탈한 사반왕의 작은 할아버지예요. 작은 할아버지인데, 그러니까 보통 작은 할아버지 정도면요 아무리 어려도 한 50대는 된단 말이에요. 응? 작은 할아버지는 아무리 그 젊어도 한 그 50대 정도는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이왕이 한 50대에 즉위를 했을 것이라 봤는데도 그 고이왕은 되게 엽기인 게, 한 그렇게 50대의 왕이 됐는데 백제 군주들 중에 재위 기간이 제일 길어요. 재위 기간이 제일 길어. 50몇 년 했어. 한 나이가 한 100살이 넘어서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신라도요, 시조 혁거세 거서관이요, 신라에서 유일하게 재위 기간이 60년을 넘겼어요. 신라에서 60년을 넘긴 왕이 혁거세밖에 없어요. 그 다음 혁거세 다음으로 그 신라에서 왕위를 제일 오래 재위를 했던 왕이 진평왕 정도 한 50년을 넘겼는데, 근데 문제는 진평왕도 좀 어릴 때 즉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쳐도, 그리고 또 비상식적인 왕이 또 있어요. 신라는 초기에 또 그 왕이 계승 계보부터가 약간 좀 많이 비정상적이기는 해요. 그리고 일단은 석탈에도 혁거세 시절에 좀 나름 역사 속에 등장을 해요. 혁거세 시절에 그 호공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호공이라는 인물의 집을 뺏은 인물이 그 석탈회이고, 석탈회는 그로부터 한 몇십 년이 지난 뒤에야 왕이 되거든요. 그 백제 두 번째 왕인 다루왕 시절 때까지 석탈회가 또 그때 석탈회가 왕이에요. 하여간 뭔가 좀 그 비정상적인 약간 그런 그 기록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것이, 그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의 역사는요, 고구려가 멸망할 때 당나라가 그때까지 쓰여졌던 뭐 고구려의 육이라든지 신집이라든지 뭐 백제의 국사라든지 뭐 백제의 그 석이라든지 뭐 신라의 국사라든지 그런 각국의 역사책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특히 고구려 역사서 중에 그 중국에 있어서 뭔가 흑역사적인 얘기들을 너무 많이 써놨기 때문에 그 고구려가 망할 때 그 전까지의 역사책들을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원래 100권짜리 유기가 있었는데 영양태왕 시절에 5권짜리로 요약을 해가지고 그 신집으로 정리를 했고 백제는 서기가 있었고 신라는 진흥왕 시대에 대하창 거칠부가 편찬했던 국사가 있어요. 하여간 그런 게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게 다 태워지고 나서요 그 이제 중국의 뭐 그 한서 위서 당서 뭐 이런 거를 다 참고를 해서 그 삼국사가 쓰여졌어요. 삼국사가 쓰여졌는데 지금 삼국사기가 그러니까 삼국사하고 삼국사기가 엄연히 이게 다른 기록이거든요. 근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도요 삼국사를 참고를 해서 썼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을 정도로 그런 구삼국사가 있어요. 하지만 그 구삼국사가 아마 고려시대에 쓰여졌을 것이라 추측이 될 뿐이지 그 기록이 소실 없어져가지고 안 남아있을 뿐이에요. 현존하는 그 최고의 역사서가 그래서 삼국사기가 된 거예요. 아마 삼국사가 좀 고려시대에 완전 초기에 쓰여졌으면 아마 그 고려 거란 전쟁 때 그 거란 성종이 그 이제 한강 이남까지 쳐들어온 적이 있는데 아마 그 시절에 아마 소실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고요. 좀 약간 얘기가 길어져 좀 다른 쪽으로 샜는데 그래서 지금 다음으로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왕이 되기는 했지만 아주 잠깐 비선실세였던 고이왕이 있어요. 고이왕이 이제 초고왕의 동생이고 사반왕의 작은 할아버지인데 사반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실세를 잡아요. 물론 이제 체제를 정비를 하고 백제 초기 시스템을 확립한 왕이긴 한데 왕위를 찬탈해서 즉위하기 전까지는 비선실세였어. 그런데 고이왕도 참 역계인 게요 아빠인 게루왕이 게루왕이 죽었던 서기 166년에 태어났다고 쳐도 고이왕의 제위기간을 계산해 봤을 때 그 고이왕이 죽은 해까지 계산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게루왕이 죽은 해부터 고이왕이 죽은 해까지 계산을 해보면 고이왕은 120살이 넘어요. 아무리 빨라도 50대 후반에 즉위를 했을 거니까 백제 왕대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거든. 제일 오래 재위했거든. 그래서 그 어느 시대였냐면요 고이왕이 즉위하는 시기에요 중국에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시기에 제갈량이 죽어요. 백제 고이왕이 즉위했을 초기에 그 총나라에선 제갈량이 죽고요. 그리고 한사군 쪽을 좀 한사군 그 낙랑군을 그 공격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은 위나라의 관구검이 고구려를 침공했을 시기에요. 어쨌든 뭐 그 하여간 그런 그 시대가 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것 같다고요? 아니 근데 사실 비슷하게 산 사람이 고구려 태조왕이 있어요. 고구려 태조왕도 119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기록이 아무래도 잘 안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사람인가 신화적인 인물인가 할 정도로 엽기적으로 오래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고대에는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는데 뭐 불로장생이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 불로장생이 약도 사실 없잖아요. 그 태산에 있다는 그 소문만 있었지. 자,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은요 한동안 삼국시대에서는 그 이후 한동안 이제 각자 삼국이 왕권을 그 강화를 하다 보니까 비선실세가 나오기 힘들었어요.
그런 이제 왕권이 강한 그왕 밑에서 충실하게 왕을 받들었던 재상으로서의 2인자는 있지만 비선실세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구려가 왕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고구려가 소수림왕, 광개토태왕, 장수왕으로 이어지는 그세 명의 왕이 고구려의 최전성기잖아요. 그 최전성기가 지나고 나서 장수왕의 손자 문자왕, 그리고 문자왕의 태자 그 안장왕. 근데 안장왕이 아들이 없이 죽어요. 아들 없이 죽으면서 그때부터 고구려는 왕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한때. 장수왕의 손자였던 조다가 태왕보다 일찍 죽어버리면서 손자가 문자명왕이 되고, 그래서 안장왕이 아들 없이 죽으면서 안장왕의 동생이 안원왕이 됐는데요. 문제는 그 안원왕의 그 왕, 원래 그 첫째 왕후가 있어요. 왕비가 있는데, 그 왕비가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안원왕은 왕권이 약해질 것을 우려를 해가지고, 왕후가 제발 후궁을 들여서 그 대를 이으시옵소서 하고 조강지처가 그렇게 부탁을 한 덕분에 그 안원왕은요, 만의를 대비해서 후궁을 두 명을 들여요. 그래서 한 명은 중부인, 한 명은 소부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문제는요, 그 중부인하고 소부인이 둘다 아들을 낳아버려요. 그래서 신료들도 편이 갈려버려요. 그 서열상 중부인 소생의 아들을 태자로 삼아야 된다는 측이 있었고, 소부인 소생의 아들이 능력이 좀 있으니까 걔를 태자로 삼아야 된다, 약간 그런 의견이 있었어. 근데 그 후계자를 못 정하고 있던 와중에 결국 두 세력이 내전을 일으켜요. 두 세력이 내전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피까지 본 끝에 희생자가 한 수천 명 있었어요. 한 수천 명이 피를 본 끝에 중부인 소생의 아들이 이제 양원왕이 되었어요. 그 양원왕이 한 8살에 그 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양원왕의 그 모후인, 중부인이 잠깐이나마 섭정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양원왕이 너무 어릴 때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수림왕, 광개토태왕, 장수왕, 문자명왕 시대까지, 문자명왕 때 동부여가 멸망했거든요. 하여간 그 시대까지 고구려가 최고 정점을 찍었는데, 그 이후 왕권이 확 떨어지고, 그리고 양원왕 시대에 나제 동맹이 한강 유역의 영토를 뺏어가요. 고구려가 왕권이 약해졌다는 증거지. 이 내전으로 신경을 못쓴 틈에 남쪽을 신경을 못쓴 거예요. 근데 그후 고구려가 왕권이 좀그 평원왕이 즉위를 하고 나서 다시 어느 정도 왕권을 복구를 하긴 하는데, 그러느라 남쪽을 신경을 못 써요. 그래가지고 평원왕 시대 때 신라 진흥왕이 저기 함경남도에 황초령하고 마운령까지 진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평원왕은 굳이 신라를 그 공격을 하지 않고 그냥 놔뒀대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솔직히 그 시대에는 평원왕이 그 신라를 신경 쓸 수가 없었던 이유가, 그 시대에 중국 북주가 북제를 멸망시키고 화북 지역을 다시 통합을 했고요.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나라가 그 북주를 멸망시키고 수나라가 들어서고, 수나라가 남조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시 대륙을 통일한 시점이었어요. 중국이 다시 힘이 강해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평화당은 그 신라에게 뺏긴 영토를 수복할 수 없었어요. 그 시기에는. 물론 그 이후 그 진평왕 시대 때 이제 고구려 영양왕 시대 때 다시 그 신라를 잠깐 견제하긴 하죠. 그때 다시 뺏어요.
물론 그러니까 그 시기 되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왕 힘이 약간 약해져 가지고 고구려는 물론 고구려는 그 멸망하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수나라의 그 백만 대군을 그 격파할 정도로 강력하긴 했지만 그렇게 광개토태왕 시대처럼 남쪽과 서쪽 국경 모두를 신경 쓸 정도의 국력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만큼 고구려는 그때 그 왕권이 약해졌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비서는 신라 진흥왕 시대 태후가 있었어요. 신라는요, 이상하게 좀 약간 여성들의 힘이 좀 강한 나라예요. 왜냐면 신라는요, 그 성골이라고 해가지고 왕족하고 왕족의 그 결혼을 장려를 했어요. 같은 골품끼리만 결혼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같은 왕족이더라도요. 그러니까 왕족들 중에서요. 근데 그래도 왕족들은 조금 그 일부 육두품들하고 결혼을 할 수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왕족들하고 육두품 사이에서 난 왕족은 진골이라고 불리고 왕족과 왕족 사이에서 난 왕족은 성골이라고 불렸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그 태후의 힘이 강했고 진평왕 시대에도 만호태후가 있었고 그 또 진평왕 시대에는 궁주 미실이 있었죠. 어쨌든 법흥왕의 조카 진흥왕이 즉위를 했는데 진흥왕이 역시 즉위한 시점에 한 7살 8살 그쯤에 즉위를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태후가 접촉을 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진흥왕한테 그냥 줘요. 진흥왕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만. 그래서 그 진흥왕의 태후도 힘을 남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흥왕이 잘 성장을 했고 신라는 삼국 사이의 경쟁에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중심이 될 수 있었어. 근데 이거의 기록이 별로 없는 게요. 삼국사기에서는요. 단순히 왕태후가 섭정했다고 했고 삼국유사에서는 법흥왕의 딸이자 익종갈문왕의 비인 지소부인이라고 썼고 필사본 화랑세기에서는 지소태후라고 서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진흥왕의 태후는 법흥왕의 왕비였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법흥왕 왕비이자 그 진흥왕의 외할머니였는지 아니면 진흥왕이 모친이었는지 그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짧아요. 자, 그 다음 시대에는 신라도 한동안 비선실세가 없어요. 그게 왜냐면 신라는 진흥왕 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힘이 강해지기 시작했고 학력은 제 지금 채팅창 보세요. 그 진흥왕 시대에 힘이 강해지기 시작했고 서서히 그 중앙 집권 체제로 가기 시작해요. 중앙 집권 체제로 가기 시작해서 진덕여왕 시대에는요 집사부가 설치되고 시중이 임명돼요. 상대 등을 견제하는 직위가 생길 거야. 그리고 무열왕 시대 때부터는요. 거의 왕권이 전제화가 돼요. 김춘추 시대 때부터는 그 성골이 단절이 되면서 그 무열왕 시대 때부터 그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효성왕, 그 성덕왕 한 이 시대까지 신라 왕권이 최고를 찍어요. 이때까지가 최고를 찍어가지고. 비선실세가 등장을 할 수가 없었어. 왕권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신라가 그 삼국을 통일한 그 전후 시대가 제일 힘이 셌어. 그 왕권이. 그러다가요 성덕왕이 죽고 아들 경덕왕이 즉위해요. 이때부터 사실 조금 약간 흔들려요. 원래 경덕왕한테는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존 왕비를 폐하고
사랑 부인으로 봉해버려.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제 얼굴이 달같이 둥글고 얼굴이 보름달같이 막 동글동글하고 약간 체격 자체도 동글동글한 그런 그 고대 시절의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만월 부인은 새 왕으로 맞이를 해요. 풍요와 다산의 상징. 일명 출산들 하죠. 그럼 출산들 같은 만월 부인은 새 왕으로 맞이를 하는데 문제는 만월 부인도 아들을 못 낳는 팔자였던 거야. 그래서 이때 그 이름이 높은 고승으로 표훈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표훈이 하늘을 빌어봤더니 만월 부인이 딸은 낳을 수 있는데 아들은 안 된다. 약간 그렇게 했더라. 그래서 경덕왕이 표훈한테 부탁을 해요. 제발 부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그 딸을 좀 어떻게든 아들로 좀 바꿔보면 안 되겠냐 해서 표훈이 기도를 해요. 표훈이 기도를 해가지고 아들로 바꿔주소서 해서 억지로 아들로 바꿔요. 그래서 만월 부인은 진짜로 아들을 낳아요. 진짜로 그 뭐냐 그 남자로서의 그 정상적인 게 달려있는 그 아들을 낳아요. 고자는 아니었어.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문제는요 부처님이 그런 거예요. 그 표훈을 통해서 전달하기를 그 딸을 팔자의 딸인 애를 아들로 낳으면 그 나라에 해괴한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근데 경덕왕은 아들 욕심이 있던 나머지 끝내 아들로 바꿔달라고 하죠. 자, 경덕왕 시대 때 사실 그때까지는 신라가 좀 나름 잘 나갔을 때거든요. 그 성 에밀레종 그 만든 게 그 경덕왕 시대하고 세공왕 시대거든요. 그 불국사도 경덕왕 시대하고 세공왕 시대에 만들어져요. 그럴 정도로. 그런데 진짜로 세공왕은요 이게 원래 딸이 될 팔자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여자들의 습관을 닮아가고 여자들의 놀이를 막 즐기는 거예요. 막 여자들끼리 막 하는 그런 뭐 그 뭐 놀이들이 있잖아. 그런 여자들 놀이를 막 여자들이 하는 거야. 여자 공주들하고 어울리고. 그래서 세공왕이 원래 딸로 태어날 팔자인데 그런 딸을 억지로 아들로 바꿔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좀 해괴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진짜로. 어쨌든 경덕왕이 죽고 세공왕이 즉위를 했는데 세공왕이 나이가 어려가지고 세공왕을 낳았던 만월 부인이 섭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네무랑계 왕족들 중에 세력이 강했던 그 김양상이 그 상대등이 되는 등 나름 좀 큰 의지를 해요. 크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근데 문제는 세공왕이 나란 일은 엄마랑 상대등이 할 테니 나는 그냥 놀면 되겠다. 왕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왕위 계승과 관련해서 내분이 일어났고 이 난리통에 세공왕하고 만월 부인이 시해가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 김양상하고 김지정이 이제 세력 다툼을 벌이고 김양상이 김지정 일당을 주사를 하고 그 왕으로 즉위를 해서 네무랑계의 그 왕위 계통이 다시 부활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신라의 왕권은 다시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 이후 신라시대에 또 소문난 비선실세는 김희웅이 있죠. 그 신라를 거의 막장으로 몰아넣은 진성여왕 시대의 비선실세 김희웅이 있어요. 김희웅은 경문왕의 동생이자 진성여왕의 작은아빠죠. 그 실질적으로 원래 재상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김희웅은 2인자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조카인 진성여왕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선실세로 분류를 해요. 진성여왕하고는 그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탓에 비선실세 분류를 하고 있고요.